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오늘도 사격 연습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오늘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히 제 소총류들의 세팅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녀석은 연습 때 자주 쓰고 있고요. 모델은 마루이 M4 소모드의 레일, 그 다음에 뭐 옵틱류들을 커스텀한 제 소총이고요. 보시면 슈어파이어, 뭐 TD 그립, MRO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옵틱류의 마운트는 거의 다 고정형을 쓰고 있습니다. QD 마운트들은 아무래도 래플이다 보니까 유격이 좀 있어서요. 거의 다 고정형 마운트를 쓰고 있고요. 높이는 거의 미들에서 하이 마운트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필드가 CQB 타입의 필드이기 때문에 마운트가 낮아버리면 조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이 마운트류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마루이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제가 도색 영상도 올렸는데요. 거의 다 이 다크허스 색상, 제가 탄색을 좋아해서 다크허스 색상으로 전부 도색되어 있고요. 개머리판은 보시면 카본처럼 생겼는데 제 차에 쓰던 카본 시트지를 조금 남아서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VFC 바디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솜모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에 기어박스가 전부 RS 전자 트리거 방식의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도 거의 풀 커스텀입니다. X300 쇼파이어가 하나 남아서 장착해줬고요. 나머지 이제 외관은 거의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놨고요. 스톡은 MOE 스톡 쓰고 있고요. 차징 핸들 이것저것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총은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VFC 스팅어 바디를 커스텀해서 만든 녀석이고 안에는 전자 트리거, RS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 이제 소총 무기가 제일 가벼워요. 가벼워서 힘들거나 조금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그런 게임, 연합전이나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에서는 자주 들고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녀석은 제일 짧게 한번 만들어 본다고 만들었는데 이 녀석도 스팅어 베이스로 한 커스텀 소총이고요. 고정형 스톡이랑 소음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옵틱이 이제 T2가 올라가 있어요. 예전에 쓰던 게 하나 남아서 저는 거의 이렇게 배율이 없는 부트류들을 선호를 하고요. 이 녀석도 쇼파이어는 그냥 멋으로 달아놨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총류들을 셋업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호준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냥 택티컬하고 좀 멋있게 그렇게 꾸미는 스타일이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제 소총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이 소총들의 하나하나의 리뷰는 제 리뷰 영상 보시면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연습해볼 거고요. 바로 전에 정말 빠르게 사격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루카스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스피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면 확실히 정확히 빠르게 쏘는 그런 요령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다중 타겟인데 어저께 연습했던 빠르게 쏘는 그 연습을 전체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